그런데 취재 중에 임 전 사단장에 대한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해군 호텔 건너편에 재경대대에 있는 것 같다고 해가지고요. 거기 뭐 사무실을 두고 쓴다더라 이렇게 저도 들었거든요. 임 전 사단장이 정책연수 발령이 난 육사 화랑대 연구소가 아닌 해군 시설에 있다는 제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임 전 사단장이 보낸 내용 증명 우편물에는 발신자 주소가 어디로 적혀 있을까? 이게 임성근 사단장이 저한테 보내온 내용 증명 우편이거든요. 임 전 사단장의 우편물 발신 주소엔 노원구 화랑대 연구소가 적혀 있는데 내용 증명 소인은 영등포구 신길동 일대 우편 취급국으로 확인됐습니다. 실제 지도상 신길동 일대 우체국과 임 전 사단장이 목격됐다는 해군 시설은 가까운 거리에 있는데요. 그렇다면 제보 내용대로 임 전 사단장이 해군 시설에 있는 것일까? PD수첩은 그를 직접 만나기 위해 제보 내용의 해군 시설로 찾아갔습니다. 우리는 임 전 사단장에게 고 최상병 사건의 책임과 의혹에 대한 입장을 직접 듣고자 여러 날 그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던 지난 4월 2일 해군 시설에서 나오는 임 전 사단장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혹시 PD수첩을 전화하는데요. 정태화 상을 하실까요? 네? 필요하세요. 제작진을 보고 자리를 피하려는 듯한 임 전 사단장. 지금 계속 입장 표명하고 계셔서 제가 여쭤보려 온 건데. 아니 그냥 저한테 찍지 마세요. 말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찍지 마세요. 관심도 공적인 자리 있더라도 제가 취재 요청드리려고 온 거여서. 제가 제 의사를 저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기본권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꾸 아니 지금 저 입장을 여쭤보려고 온 거예요. 뭐 괴롭히려고 온 게 아니고요. 아니, 잠깐만요. 아니 카메라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저도 잠깐만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그게 아니고요. 뭐 하시는 거세요? 아니 저를 계속 찍었잖아요. 내가 카메라를 잡았어요. 알겠어요. 이거 누우시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아니 그러면 안 되죠. 같이 경찰서를 가자고요. 아니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임 전 사단장은 PD수첩 취재진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제가 임성근이고요. 예예. 그럼 어디서 나오시는지? MBC PD수첩에서 나왔습니다. 공식적으로 요청드리면 제가 어떤 분한테 저희 해병대 사령부로 요청을 하세요. 사령부로요? 예. 근데 지금 육사 화랑대 연구소 소속 아니세요? 소속은 거기 있더라도 저의 지휘권은 해병대 사령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랑대 연구소는 육사에 계셔야 거기는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 소속은 이제 파견이 돼 있는 거예요. 파견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제가 연구활동을 하는 것이고 실제 움직이고 모든 행정조치는 저희 해병대 사령부에서 합니다. 저쪽에서 왜 나오신 거예요? 화랑대 연구소에 계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제가 갈 수가 있어요. 연구하는 기간에 여기저기 아, 자유로 이동 가능하신 거예요? 아까도 유족분들한테 할 말씀 없으세요? 없어요. 나중에 할 겁니다. 제가 정리가 되면은. 하나님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입수 지시 하신 적 있으세요? 절대 없습니다. 안 하셨어요? 안 하셨죠. 누가 이거에 대해서 입장 바뀌실 거 없으세요? 왜 제가 입장을 바꿔야 되죠? 정식적으로 취재 권한 가져오시면 그때 제가 꼭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윗선에 구명활동 한 적 없으신 거죠? 대통령실에 뭔가 요청하셨나요? 그는 해병대 사령부의 승인이 떨어지면 자세한 입장을 밝히겠다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밤 임 전 사단장이 PD수첩에 메일을 보내왔습니다. 내용을 왜곡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언제든 인터뷰해도 좋다는 의견을 해병대 사령부로부터 받았다며 공문을 요청하라는 내용입니다. PD수첩은 임 전 사단장과의 인터뷰 진행을 위해 해병대 사령부 측에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 답변을 주기로 약속한 날. 여보세요? 네, 작가님. 소령입니다. 네네. 현재 계속 수사 중인 사안이라서. 네네. 예, 어디 이제 그 매체에 나가서 인터뷰하는 게 좀 부적절하다. 네네. 또 결론이 나서 아마 인터뷰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또 언제든 인터뷰 응해도 좋다고 해병대 사령부 측에서 의견을 받았다 이렇게 메일을 그러니까 개인이 그렇게 메일을 보내드린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네 그렇죠 임 사단장님이 보내드린 건 임 전 사단장님이 보내드린 건데 그 결과
인터뷰가 좀 제한될 것 같다라고 나와서 결국 임전 사단장의 입장을 들을 순 없었습니다.